찾았죠? 잠깐만. 아, 이게 지문을 이렇게 문지르면 그 이게 불 조명 비치는 게 바뀌는구나. 여기 구경했어요. 여기 교보문고. 이렇게 있고요. 참. 근데 여기가 그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라서 좀 되게 좀 미로 같아요. 그 잠실점도 사실 중간에 나뉘어 있는데 여기도 중간에 나뉘어 있어요. 복잡해. 그냥 집에서 가까우니까 봐준다. 집에서 가까운 거 말고는 딱히 뭔가 메리트가 없어. 좀 내가 좋아하는 분야 파트 책도 별로 없고 인문 역사 분야가 서가가 별로 안 커요.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메세나폴리스가 아니에요. 합정역이긴 한데 뭐 분양 홍보관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상단 어퍼트 남바시기 눌러주시고요. 하... 집에 커피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집에 커피를 사놔야 되나? 커피가 지금 다 떨어져 가가지고 집에서 뭘 마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여기 사이에 막 길 있고 그래요. 그 요 사이 길을 중심으로 A동, B동이 갈려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A동에도 교보문고가 있고 B동에도 교보문고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길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뭔가 그 난잡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일 건너는, 아, 신호 놓쳤다. 그러니까 요 사이에 길이 있어요, 이렇게. 이렇게 길 있고, 단지 사이에 길이 있어. 참. 그리고 여기가 메세나폴리스. 이쪽이 메세나폴리스고, 메세나폴리스하고는 별개의 건물. 그 길 건너편이니까. 이게 메세나폴리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낚여요. 그리고 여기서 그 당산철교 옆으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인교, 그 화력발전소 옆으로 해가지고, 그 옆으로 해서 이제 그 한강을 따라서 쭉 동네까지 걸어가요. 아, 뭘, 글쎄요. 그렇다고 커피라도 하나 사서 가기에는 손이 모자라는데? 영종도도 카지노 국제 신도시를 만들어? 어우.
내가 하나만 켤게요. 아니 너무 빡센데요. 너 지금 오빠 연기랑 길이 되게 복잡하다. 여기 막 그런 시장 골목길 있고. 자, 저는 여기서 지금 잠깐 건널게요. 건너고 사실 저쪽으로 해가지고 양화대교를 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더 짧게 가려고요. 그리고 합정역 사거리. 여기가 메사나폴리스고 여기가 그 푸르지오 건물. 쭉 가고요. 아이고 여기가 그 딱 그 양화대교 그 건너기 전이다 보니까 그 인천 가는 길목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자, 여기서 또 기다리고 이상하게 요 방향들만 딱 그 길 건너는데 그 여기 램프에도 신호등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이번에 자체 또 다음 신호 기다려야 돼. 여기에 앞에 할리스트가 24시간 오픈인데 저 안에 가서 뭘 먹을까? 아니면 그냥 갈게요. 자,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길로 해서 쭉 내려가요. 길로 쭉 내려가고요. 그 여기부터는 요 바로 옆이 이거 당산철교 2호선이 나오는 길이에요. 길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. 아, 머리가 바람 받네.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. 자,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요 골목은 조금 조용해. 여기는 조금 조용하고요. 여기 카페가 일찍 문 닫네. 네, 어서오세요. 그 참 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교보문고가 생기면서 네, 오랜만이에요. 그 교보문고가 생기면서 좀 사실 그 역사서가 뭐 역사 쪽 서가는 좀 별로 그 안 크거든요. 그 책 서가가 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근데 그나마 가까워서 봐주는 거야. 그쵸. 이제 집 가서 방송 켜려고요. 집에 가서 방송을 켜기 위해서. 그 이쪽 한강 쪽으로 해서 가는 이유는 사실 최단거리는 아닌데 신호등을 안 타면
그 신호등 대기를 안 하면 그 내 페이스대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외로 소요 시간이 좀 짧아요. 근데 요즘 약간 시차가 또 한번 뒤흔들렸어요. 좀 이따가 집에 가서 방송 켜고 얘기할 건데 요즘 좀 꿈자리가 안 좋아요. 한 여기서 좀 빠르게 가면 한 30분에서 40분? 그 안에는 아마 갈 거예요. 근데 이제 길은 두 가지예요. 그 한강길을 따라 가든지 아니면 여기 그 양화대교 분기점부터 그 토정로라는 길이 있는데 그 토정로 따라서 쭉 직진하면 동네이긴 해요. 갓 한 길로 쭉 직진하면 되긴 해요. 뭐 동네길을 구경하느냐 한강길로 가느냐인데 동네길로 가면 사실 동네길 가면 그거다. 뭐냐 좀 이게 언덕을 넘어야 돼. 동네길로 가면 언덕을 넘어야 돼요. 저거 마을버스 가면 출발할게요. 여기가 마을버스 그 출발하는 데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걸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. 네, 교보문고 갔다 왔어요. 여기서 참고로 요 좁은 길이 지금 여기는 그 왕복 2차로 도로인데 우리 동네 쪽으로 쭉 직진하다가 보면요 저기 그 화력발전소부터 그 왕복 4차로로 넓어져요. 그래서 그 왕복 4차로를 넓어져서 마포대교까지 가는 길이에요. 저길로 직진해도 되는데 절로 가면 중간중간에 그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그 한강 산책길을 통해서 가요. 여기로 해서 올라가거든요. 여기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경사로가 있어요. 계단하고. 근데 좀 올라가기 편하려면 경사로. 경사로가 좀 덜 위험해. 일단 그리고 앞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여기 경사로 쪽에는 그 유도등이 켜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. 아, 올라오기 힘들다. 여기가 좀 시끄러워요. 그 여기가 그거예요. 그 당산철교 옆이어가지고 그 막 2호선이 막 올라오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런 길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그 절두산 가톨릭 순교 성지인데 그 지금 시간에는 성지에는 출입할 수 없고 그 여기 한강으로 가는 길만 지금 열려 있어요.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밑에 플래시를 좀 잠깐만 그 등을 이렇게 밑으로 깔게요. 잠깐만 등을 밑으로 깔고 이렇게 가요. 여기만 좀 넘고 이게 길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일로 쭉 걸어가면 헤잇! 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리고
여기도 성당 하나 있고 저기도 성당이 하나 있고 잠깐만 이게 계단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밑에 보고 있어. 이 계단 또 이 계단은 돌 하나가 왜 이리 또 커? 다리 짧은데 다리 짧은데 이렇게 가고 있어.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. 방산철교 이렇게 내려왔어요. 방산철교고. 뭐야? 크게 말해봐. 오, 나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네.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그 망원지구 고민거리요? 얘기해보세요. 한강공원 망원지구는 저 뒷방향이고 요 앞방향으로 가면 이제 마포로에서 그 이촌지구 가는 거. 잠깐만 여기는 차가 다니니까 옆으로 빠져야지. 본격적으로 한번 속도를 올리면서 가볼게요. 걷는 속도만 올리고 이제 길은 안전하니까 채팅 읽을 수 있어요. 고민거리가 굉장히 긴가 보네. 형제가 방송하는 방? 혹시 누구 형제지? 제가 알기로 형제 BJ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. 그런 뭐 남매 BJ는 그 있는 것 같았고 남매 BJ는 들어봤는데 그 남매 BJ 있고 그리고 약간 아 인성을 건드렸어? 헐 그 뭐냐 그 도안님하고 그 뭐 그 나래님 태림님 그 커플이 그 또 그거라면서요? 친척관계라면서요? 아스포? 닌자브로? 그분들 모르겠어요. 엠브로님은 알겠는데 닌자브로님은 몰라요. 엠브로님은 아는데 모르겠어요. 닌자브로님은 엠브로님은 먹방비생이니까 탑이브는 알겠는데 그 이번 달에 그 아 골든벨 때 나왔어? 누군지 몰라요. 저도 그거 방송 다시 찾아봐야지.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분이야. 그 수십 분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해? 뭐 클래식이라 뭐 이제 그 이후에 뭐 같이 방송하면서 뭐 친구 먹었으니까 뭐 그거 다 치고 유경이 누나야 뭐 아는 사이고 아 심기 건들어서 나가라고. 어쩌겠어요. 그런 것도 팔자인 것을. 약간 그날은 그분이 기분이 아니었나 보다.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. 좀 이게 항상 기분 상태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, 사람이.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거 있잖아. 어떤 날은 좀 받아주고 싶지 않을 때.
근데 여기가 왜 중간에 가로등이 꺼져 있지? 중간에 가로등 꺼져 있어. 왜 갑자기 이렇게 어둡지? 나가는 마당에 풍주는 거 넉넉한 거. 아니 그럴 때는 그냥 그 조용히 나가는 거. 아 괜찮아요. 지금 여기 길은 다행히 직선길이어가지고 여기는 직선길이라 괜찮아요. 거의 직선으로 뻗어 있어요. 아니 뭐 곡선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. 드디어 가로등 나왔다. 중간에 가로등이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꺼져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여기가 굉장히 그 자전거 그 이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. 자, 아 블랙 먹기 전에 나오긴 했어요. 근데 블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솔직히 시청자는 몰라요. 시청자는 만약에 블랙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그 방송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. 시간 지나서 글쎄요. 저는 뭐냐 다른 BJ들한테 뭐 블랙 먹을 짓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모르겠어. 저도 가끔 다른 BJ분들 방송에 나도 시청자로서 가거든요. 시청자로서 가는데 그 뭐 패드립 이런 거 안 하죠. 나는 그냥 흐름에 맞춰서 채팅은 흐름이다 뭐 이런 거. 와, 여기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. 국회의사당. 국회의사당 보여요. 이제 사람이 좀 뜸해질 때, 막 주변에도 좀 보여주고. 아. 솔직히 약간 반말 채팅은 좀 그렇지. 뭐지? 아, 그게 빡치게 한 것 같다고? 에휴. 그렇구나. 아, 나이차가 좀 그쵸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관계 있잖아요. 나하고 남순이의 관계. 그러니까 남순이가 나보다 두 살 어리거든요. 근데 남순이하고 나하고는 그냥 서로 말을 놓는 이유가 그 훈련소 동기였어요. 훈련소 동기여가지고 그 대대까지 같이 갔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저녁 같은 날 입대했고 같은 날 저녁했거든요. 물론 이제 걔는 영예중대였고 나는 그 대대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자주 보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뭐 계속 가끔씩 마주쳤는데. 걔가 남순이가 유격 쪽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군대 동기끼리는 말 놓잖아. 그리고 그 뭐냐 좀 병장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다른 그 병장들에 비해서 나이가 조금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는 한 상병쯤 되면 이제 그 말년병장이 그 전역하는 전날 있잖아요. 전역하는 전날 그 밑에 후임병부터 막 축하 인사 한마디씩 하잖아요. 근데 이게 한 상병쯤부터는 상병들은 막 반말해.
한 상병쯤부터는 막 누구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뼈 있는 말 한마디씩 하고 조금씩 막 웃긴 말들 하고 그 병장들은 뭐 축하해 짧게 하거나 아니면 빨리 집에 가 뭐 이런 거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그 뭐 그런 말 할 때도 있고 그 그래서 나는 상병 때부터는 내 위로 전역하는 사람들 한 번씩 반말 한 번씩 했고 그 뭐냐 그리고 이제 병장 되고 나서는요 그거 있어요 그 병장 되고 나서는 그냥 내 선임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장 되고 나니까 선임들이 다들 나를 그냥 승훈이 형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나도 어 그래 아 물론 간부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간부 앞에서는 그러면 죽되는 수가 있어요 간부 앞에서는 그게 하극상으로 보이거든 간부 앞에서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는 말년에는 좀 어떻게 보면 군대장 위에 군림하는 병장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참모부 행정병이었으니까 또 분대장들한테 뭘 전달을 하고 그 막 그 감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분대장들을 소집할 권리가 있었어 권한이 좀 셌어요 물론 일은 제대로 해야지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순이는 나하고 말 놓는 거고 나는 그건 뭐라고 안 해 남순이가 나한테 말 놓는 거는 남순이가 말 놓는 건 나는 뭐라고 안 해 동기였으니까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남순이하고 뭐 방송 같이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내가 남순이한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야 군대 동기거든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이 군대에서의 그 상하관계는 겁나게 무서운 거야 아 물론 이제 사회에 나오면 그 이제 계급장 떼죠 길 좀 바꿔서 갈게요 아직 저쪽이 길이 아직 포장이 덜 끝났어 아 사람은 망각의 아이콘이라고요? 까먹을 때까지 기다린다? 근데 젤라님 그 나한테 그러면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망각을 하려면 최소한 한 20년은 기다려야 돼 최소 20년이에요 망각하려면 그 사람 뭐요? 아 영업해요? 저는 굳이 영업질은 안 해가지고 아이고 얘 일정 시간을 계속 해놓으면 알아서 꺼지는 기능이 있네 그럴 때 중간중간에 그 밝은 데 좀 통과할 때는 잠깐 불을 좀 꺼놔야 되겠다 기분 좋게 만나서 분다?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 3번이죠 최상의 시나리오 3번인데 이게 3번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을 해야 돼 이렇게 중간에 불을 바꿔주면 중간에 안 꺼지겠지 차선책까지 생각을 했어요
원래 여기 차가 다니면 안 되는데 순찰차라고 다닐 수 있어. 근데 이거 순찰차는요, 그거요, 그 저속 전기차예요. 아, 밥을 한번 먹여줄 생각이 있어요? 와, 요즘 밥 사주기 비싼데. 그래서 저도 오늘 돈 한 푼도 안 쓰고 있잖아요. 걸어 다니고 있잖아. 돈 한 푼도 안 쓰고 걸어 다니고 있잖아.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저기 그 합동교보문고 그쪽도 그 주상 복합단지들이요 다 영업하는 시간이 그 10시까지밖에 안 돼요. 그 커피 파는 데나 한 11시까지만 영업하는 것 같고. 아,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? 다시 밝은 구역이니까 잠깐 불을 끄고. 그쵸? 그러니까 저도 저 어릴 적 그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친구들은 거의 못 찾고 있어요. 그 어릴 적에 입학했던 친구들은 거의 못 찾고 있어. 친구 데려오라고 하셨어요. 오, 지금 여기까지 생각보다 온 진도가 굉장히 빠른데? 오, 갈비집 있어요? 대박이다. 원래 제가 그 홍대에서 올 때 여기 길로 나오거든요. 홍대에서 올 때 여기 길로 나와서 여기부터는 똑같이 걸어요. 아, 평소에 잘 두던 친구. 그래도 그런 사이가 있으면 어디예요? 아, 연희동 살았어요? 여기 그거 한강이에요. 그 강변북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. 강변북로 따라가서 지금 그 당산철교부터, 자, 합정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당산철교까지 그 절두산 그 성지 들어가는 길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. 거기서 한강 따라서 쭉 걷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거기서 토정로 따라서 쭉 직진해도 되긴 하는데 그 토정로로 걸으면 그 신호등 타야 돼가지고 중간에 많이 멈춰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한강 쪽으로 나오면 사실 가장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 걷는 속도는 오히려 그 느려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빨리 가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최적의 걷는 경로? 최적 경로 있잖아요. 그 내비게이션 검색하면. 그걸로 걷고 있어요. 아이고. 어느새 서강대교로 왔네. 그래서 홍대 갈 때는 요즘은 그래서 아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상수역으로 해서 걸어가요. 상수역으로 걸어가고 지금은 뭐 아, 보잘것없는 질문이야.
걷는 동안 채팅의 그런 흐름을 잘 이끌어줬는데. 굳이 지나갈게요 안 해도 되는데, 여기 걷는 길 따로 있는데, 길 넓은데. 그리고 여기를 다 보이죠, 이렇게 하면 누가 가는지. 한강 하구로부터 38km야? 한강 하구가, 근데 저기 38km 기준이 그 뭐냐, 그 청라 정서진인지 아니면 저기 그 강화도 쪽인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면 그 자전거 길은 그 저기 그 한강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정서진으로 가거든요. 그 경인호나. 굉장히 어긋난 행동을. 이건 노자 사상은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사람이 그럴 수 있지. 저도 사람인데요. 저도 사람이라서 평소에 그냥 들이 받아주던 사람 강퇴하는 날 있어요. 막 책임지고 그런 날도 있어. 제가 좀 채팅 관리가 좀 남캠치고는 좀 심해가지고 그 강퇴가 심해요 좀. 웬만해선 강퇴 취소 안 해줘요 저는. 그래서 역시. 아, 유배우님 어서오세요. 뭐 이따가 집에 가서도 방송 켤 건데 그냥 집에 가는 길까지 좀 심심해서 켜면서 걷방하고 있어요. 걷는 방송. 참 이게 우리 동네는 뭔가 걸어다니기에는 좋게 만들어놨는데 차 타러 나가려면 좀 많이 걸어야 돼요. 제가 한때는, 아니요, 저 포켓파이까지는 안 쓰고요. 그 SKT 안 추워요. SKT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여가지고 한 뭐냐 한 달에 일단은 12기가까지는 LTE 속도가 기본이 제공이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 한 달에 그 12기가인가 그걸 다 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2기가씩을 LTE 속도 제공을 더 해줘요. 그 출퇴근용으로. 그리고 그래서 1시간 조금 넘게 4000K 방송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그거 초과되더라도 그 이제 3G 속도로만 좀 낮춰져가지고 요금은 추가되지 않아가지고 그럴 때는 2000K 켜면 돼요. 근데 1000K는 솔직히 이게 폰방이 해상도도 내려가가지고 그 HD의 그 해상도를 하려면 4000K밖에 방법이 없어요. 아, 자주 끊겨요?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? 그 제가 이거 갤럭시 S7에다가 그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 쓰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켓파이 아 노트4예요. 아 나 이 길은 아직 좀 덜 만들어졌다. 다른 길로 가야지. 노트 8 아마 올해 여름에 나오겠죠? 노트 8 아마 여름에 나오겠죠?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제가
저는 막 그 막 최구님, 거루님, 까루님 막 이런 분들처럼 그 야외 방송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사람 아니어가지고 그 아직 그 포켓파이까지는 그 안 쓰고 에그는 안 쓰고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좀 싸게 쓸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쓰겠죠. 그러면 이제 에그 달고 뭐 막 몇 시간이고 4000K 중계하고. 그렇게 다녀야죠. 그래서 야외 방송 많이 하는 분들은 막 그런 건 이제 그런 것까지 갖고 다니더라고요. 지금 저는 뭐 보조 배터리 끼우고 다니고 그것까지는 기본이고.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이 그 그거 한 적 있어요. 그 뭐냐, 작년 7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가지고 유튜브로 한 6시간 동안 막 생중계를 튼 거 있어요. 그 세계 펌프 대회를 작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했는데 저도 그거 보고 그거 보면서 채팅하고. 그분은 근데 유튜브를 했고, 참고로 그분들은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퇴물 펌프 대회를 그 주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선수로 출전했죠. 그 퇴물 펌프 대회 출전해서 그 스피드 부문 16강 들고 다행히 첫 판에 좀 운 좋은 게 나와가지고 S를 받았었죠. 아이고야. 어쨌든 아 한강 걷고 싶어요? 이 동네 어디 사시길래? 한강하고. 근데 여기서 이거 자전거 길 그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아마 한강하고라면 거기일 거예요. 그 저기 정서진일 거예요. 아 일산아 있어요? 그 일산이면 아마 그 자전거 길 행주산성 쪽으로 있을걸요? 그 행주산성으로 가는 길이 있을걸요? 행주산성 그 지나서부터는 아마 아 호수공원 맞아. 저도 호수공원은 한 바퀴 돌아왔죠. 그 행주산성에서 그거보다 북쪽으로는 그 한강변은 그쪽은 이제 그 군사지역이라서 거기는 자전거 길이 안 돼 있는데 아마 행주산성 거기부터는 그 뭐냐 나름 그 서울처럼 그 길이 낮아 있을 거예요. 그 그래서 만약에 그 뭐냐 저기 아라뱃길로 자전거로 가고 싶으면 아마 가양대교에서 그 한강 건너면 될 거예요. 그 가양대교에서 건너서 그 행주대교를 해서 뭐 들어가면 길이 아마 있겠죠. 그리고 이게 그 모바일 방송은 1000K는 해상도가 진짜 낮고요. 2000K가 아마 그 1024 곱하기 576 픽셀 정도이고요. 아니요, 1000K하고 2000K가 차이가 조금 더 커요. 2000K는 1024 곱하기 576K인가 그렇고, 그 4000K가 1280 곱하기 720
픽셀. 일명 그 720p HD 해상도죠. 네. 그리고 아직 아프리카 TV에서의 모바일 방송으로는 아직 1080p는 안 돼요. 그 사실 이거 갤럭시 S7이 지금 이거 제가 찍고 있는 이 전면 카메라는요, 그 QHD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. QHD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 전면이든 후면이든 그 뭐냐 유튜브에 방송할 때는 그 1080p까지밖에 안 돼요. FHD. 그러니까 1080p가 FHD고 그 한 1440p인가? 그게 QHD? 그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UHD가 있는데 이거 후면 카메라는 UHD를 찍을 수가 있어요. 후면은 UHD, 전면은 QHD까지 돼요. 하지만 그렇게 높은 해상도로 찍으면 그 짧게 찍어도 파일이 엄청나게 용량이 커지겠죠. 그래서 찍을 수는 있지만 4K 동영상은 안 찍고 있어요.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면요 대부분이 그냥 그 HD 아니면 FHD 정도로만 그 동영상을 찍는 게 솔직히 그 현실적으로 그 일반인들이 막 모니터를 아무리 좀 좋은 거 쓴다 해도 일반인들은 고작 해야 한 FHD 정도의 모니터까지만 갖고 있거든요. 뭐 저도 그렇고 FHD급만 갖고 있고 그 모르겠어. 최근에 TV를 산 사람들은 그 QHD나 UHD 그 4K까지 볼 수 있는 TV가 나왔긴 하겠지만 굳이 지금 당장은 이게 기술적으로 4K가 가능하지만 이제 아직 그 상용한 그렇게까지 그 실용화는 안 됐다는 거. 지금까지는 HD나 FHD가 좀 최적화가 돼 있죠. 더 좋게 찍을 수는 있지만. 그리고 그 갤럭시 S7은요, 이 후면 카메라는 그 60프레임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전면은 안 되거든요. 근데 노트7은 전면도 노트7부터가 전면 카메라도 60프레임이 아마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직 갤럭시 S8도 아직 제대로 그 안 만져봤는데 아마 S8이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전면 카메라도 아마 60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. 전면 카메라도 60프레임 되면 저야 좋지.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면 카메라 찍을 일이 있으면 그 로지텍 C922를 쓰죠. 그 로지텍 C922가 60프레임 촬영이 되니까. 약간 근데 이제 30프레임, 이게 아프리카 TV에 이거는요, 그 지금 이거 4000K 방송은 그 30프레임이거든요? 근데 이 30프레임, 또 사실 그 그냥 이렇게 그 일반적인 동영상을 찍는데 30프레임이면 굉장히 그 프레임이 좋은 거예요. 그 영화가 24프레임이거든요? 영화가 24프레임이니까 30프레임이면 이 정도면 좋은 거거든. 그리고 60프레임은 진짜 스무스예요. 이게 근데 이제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그 60프레임은 그
이게 화면이 그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 화면의 그 진행에 따라서 그 컨트롤이 굉장히 능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컨트롤 차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게이머들은 60프레임을 선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TV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김이브님은 토크만 하니까 30프레임을 하는데 그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 부분은 원래 그거잖아요. 대도님이 게임 DJ였잖아.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대도님 방송도 그렇고 윤댕님 방송도 그렇고 그 60프레임이 돌아가요. 윤댕님 방송도 60프레임이야. 거의 대도님하고 그 컴퓨터 사양을 비슷하게 맞추니까. 그리고 이제 윤댕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외출을 많이 못 해가지고 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동네 와우 이게 모바일 방송 한번 켜면 아 저 이따가 방송 또 켤 거예요. 그 집에 가서 정비 좀 하고 방송 다시 아 라인님 방송 그쵸 라인님 방송할 시간이구나 지금. 그래서 제가 원칙이 그런 게 있어요. 그 집에서 캠방 켜면 최소 한 100분은 켜자. 그리고 콘방 켤 때는 한 시간은 채우자 뭐 이런 거. 아 궁금한 거 답 듣고 가요? 아 감사해요. 여기는 잠깐 꺼도 되겠다. 밝으면 이렇게 스무스한데. 아 그런 게 좋아요. 밝으면 참 이 스무스하게 가는 것을. 아이고 거울 셀카? 이렇게? 거울 셀카는 이런 거죠. 여기 거울을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돌린다? 거울에선 이렇게 찍어. 장난이 없고요. 아이고 눈 피곤하다. 이렇게 짜 피쳐주는 게 좋죠. 뭐 커피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야 되나? 집에 커피 탈 게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. 자, 내려가서 꺼야지. 참 이런 동네에 살긴 하는데 이렇게 다 걸어왔고 와.
어디 좀 앉아서 방송을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저는 뭐 커피 믹스를 사든 뭐 커피 탈 거를 사든 뭘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커피가 없어 집에. 제가 거의 다 마셔버렸거든요. 그래서 아이고 아야 아 이제 동네 아파트 왔고요. 저는 좀 차 마실 거 그 차를 뭐 커피를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그런 거 뭐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이따가 캠방에서 봐요.